Subscribe me. 농촌놀이. 친구들, 오늘은 농촌놀이를 해볼 거예요. 농촌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토토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에요. 어머, 그래요?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나 봐요. 또 다른 친구? 쌀이랑 채소를 키우는 곳이에요. 잘했어요, 모모. 농사는 우리가 먹는 쌀이랑 여러 가지 곡식, 그리고 채소랑 과일을 키우는 일이에요. 농촌은 농사 짓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랑 함께 농촌 놀이를 해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먼저 필요한 물건들을 살펴볼게요. 이건 호미예요. 호미는 씨앗을 심기 좋도록 땅을 고를 때 사용해요. 이렇게? 그러면 흙이 섞이면서 큰 돌 같은 것을 골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모종삽이에요. 모종삽? 모두 본 적 있죠? 네! 모모가 화분 심을 때 써봤어요. 네. 모종삽은 화분에 꽃을 심을 때나 지금처럼 땅에 무언가를 심을 때 사용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잘했어요, 토토. 그럼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먼저 골라볼까요? 네! 먼저 거름을 뿌린 뒤 흙이랑 잘 섞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네. 선생님, 흙 색깔이 이상해요. 그건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 선생님! 흙이 보들보들해졌어요. 좋아요. 이제 씨앗을 심어볼까요? 이건 상추 씨앗이에요. 상추? 고기 먹을 때 쌈 싸먹는 상추. 아, 맞아요. 잘 키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먹어봐요.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호미로 땅을 파야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 씨앗을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흙을 덮어 토닥토닥 해보세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재밌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번엔 모종을 심어볼게요. 모종이 뭐예요? 모종은 사람들이 옮겨 심을 수 있게 가꾼 식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처럼 아직 어리니까 조심조심 다루어야 해요. 조심조심. 선생님, 모종이 자라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심는 모종은 방울토마토와 오이예요. 친구들이 잘 가꾸면 방울토마토랑 오이가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우와! 그럼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삽으로 땅을 파낸 다음 모종을 꺼내서 심고 씨앗을 심을 때처럼 흙을 잘 덮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요. 선생님, 잘 안 돼요. 그래요? 선생님이 잡고 있을 테니 토토가 흙을 덮어봐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을 줄게요. 너무 많이 주면 씨앗이나 뿌리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 땅이 촉촉해질 만큼만 주는 거예요. 네. 자, 이름표를 꽂아서 이름이 적힌 친구들이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모두 잘할 수 있겠죠? 네! 친구들도 같이 해보자. 농촌놀이 정말 재미있어.